미술관 3층 전시장에 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2층, 3층은 상설 전시로 꾸며지는데요. 이번 전시는 시대를 보는 눈, 한국 근현대 미술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다시 재구성해서 상설 전시로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어떤 시대, 또 어떤 흐름, 또 밑에 층에 가면 80년대는 어떤 그룹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이 2, 3층 전시장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미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전시를 보면서 이번에 와서 전시를 보면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서 통사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우리나라 유화 근대 초기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벽면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설초 이중호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프랑스 파리를 유학을 했었던 설초 이종호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면은 지금 루앙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앙의 어떤 풍경을 담아내는 건데요. 여기 그 건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프랑스의 어떤 건물의 양식을 보여주는 이런 거를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설초 이종호 선생님은 나중에 국립대학교 교수를 역임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유화를 말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또 보여주는 거는 오지호 선생님 작품인데요. 오지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인상파 화풍을 정착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은 1938년도에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을 이렇게 발행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광주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었죠. 그 선생님의 1928년도에 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이런 나루라든지 누드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작품을 그리고 그랬던 시대는 아니지만 그 선생님의 그 탄탄한 구성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선생님의 누드 서 있는 입상을 그려낸 이런 굉장히 우리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또 오지호 선생님의 그 아들 오승윤 손자 동국대학교 오병욱 선생님이 이렇게 또 3대로 파업을 잇는다고 할까요? 그런 거고요. 또 옆에는 그 서진달 선생님인데요. 이 서진달 선생님은 대구 쪽의 출신 작가인데 좀 안타깝게 일찍 좀 요절을 했죠. 그 선생님의 남아있는 작품 숫자가 몇 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루라는 작품인데 1937년도 굉장히 빠른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그 소장품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또 중요한 작품들이 이미 지금 서울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너도 1930년대 우리나라 유화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은 조병덕 선생님의 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미니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서도 많이 봤었던 거죠. 그거를 크게 클로즈업해서 화면 전체적으로 꽉 차게 이렇게 그렸던 조병덕 선생님의 37년도 괴라는 작품이고요. 나중에 그 조병덕 선생님은 이화여대 교수로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 그 주경 선생님은 이 작은 정물, 마도로스 파이프가 있는 정물이라는 이런 작품인데 또 주경 선생님은 이런 정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있는 그 파란이라는 그 추상화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맨 처음에 추상화 작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추상화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구상작품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대구 출신의 그 주경 선생님 작품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인구농 선생의 소녀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의 역사는 또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또 뼈아픈 역사가 있죠. 인구농 선생님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북으로 가서 활동했었던 작가인데요. 인구농 선생님은 그래도 다른 작가에 비해서 1930년대라든지 이런 유작들을 가족들이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 덕수궁에서 열렸던 절필의 시대 때 임궁왕 선생님의 작품이 크게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녀상의 모습과 그 당시 어떤 복식이라고 할까요? 의상을 볼 수 있는 손을 앞에다가 가지런히 모은 이런 거를 애틋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우리가 저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저 눈동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감상자 여러분들이 저 눈동자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김두환 선생님의 동심인데요. 이번에 또 충남 출신의 작가였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이 동심과 이분이 또 교직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술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중요 작가인데요. 그 후에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분을 재조명하는 이런 유작전을 열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요. 이분도 안타깝게 1913년에 태어나서 51년에 타기를 했기 때문에 일찍이 많이 요절을 했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성이나 사실 많이 묻혀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3년생이니까 이중섭보다도 한 3년도 빨랐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근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가 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혈이라는 건데요. 그거 지금 새가 나르고 있고 이런 거는 누가 얘기하는 반추상, 반부상, 어떤 심상적인 이런 것이 감이 돼서 보여주는 혈이라는 작품입니다.